여기 봐. 내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엄마 아빠 다 자고 아주 조용한 밤에 책상 싹 치워놓고 책상 위에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는 종이 한 장하고 펜을 딱 들고 자기를 스스로 평가해보는 시간을 한 번은 좀 가져봐.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그 순간, 그날 저녁에 너희들은 이제 오늘 밤이지. 오늘 밤 이걸 한번 해봐. 좀 도움이 될 거야. 내가 칠판에 미리 많이 써놨는데 잘 봐봐. 선생님이 생각을 해봤는데 학생들은 이 세 가지 단계로 구별이 되는 것 같아. 우선은 학생들이 처음에 영어 공부를 할 때는 머릿속으로 이 생각을 해. 해석만 다 하면 문제가 풀린다라는 생각을 해. 그런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시중에 있는 단어집이나 구문 독해를 통해서 우선 해석을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, 이 영상을 통해서 니네한테 말하고 싶은 말은 이거 말고 그 상위 개념이 두 개가 더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고, 그 다음에 결국은 이게 가장 스마트한 행동이다, 여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지금 이 영상을 너희들이 듣고 보고 집에 가서 내 스스로 종이 한 장 딱 놓고 나는 지금 현재 어디 단계에 와 있나, 그걸 좀 스스로 평가해 봐야 된다는 거.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고 지금부터 6평까지, 그 다음에 6평 치르고 나서 이 영상을 다시 보고도 이제 9평을 준비할 때도 이 영상을 한번 다시 한번 봐봐. 보면서 스스로에 대한 점검을 확실하게 해둘 거야. 자, 이제 봐봐. 여기 봐봐. 칠판 보세요. 우선 이제 꼼꼼히 여기서부터 얘기할 건데,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 그 모의고사 있잖아. 그 문제 푸는 거 보니까 내가 좀 들어서 이제 선생님 만드는 거야. 봐봐. 우선은 해석을 다 해야 문제가 풀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은 단어집이 시중에 있는 게 어느 게 좋을까요? 또는 선생님이 얘기하는 종이 사전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건가요? 단어 또는 뭐 제가 그 전에 단어 정리했었던 게 있었는데, 이 단계의 학생은 이제 미리 얘기했지만 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의지가 아주 충만하고 시작부터 이제 단단하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건 알아. 근데 이걸로 해결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걸 좀 꼭 좀 보여주고 싶거든. 그리고 단어와 이제 구문, 뭐 어디가 목적어고 문장의 독특한 구문,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, 나하고 문제 풀어봤지만 두 번째 가면은 서점에 가면은 분명히 유형별 문제집이라는 게 있거든.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 문제는 저렇게 풀어라. 선생님 강의 중에서는 19 플러스 9가 여기에 해당되는데, 이 문제, 이 유형집 문제를 딱 풀다 보면 옛날에 이렇게 하면 문제가 다 풀릴 줄 알았던 내 생각이 얼마나 순진했는지를 금방 느낄 수 있거든. 지금 너희들한테 글의 흐름, 전체 흐름, 빈칸 문제 풀 때 시작, 문제 유형 자체에 대한 이해가 있고 당연히 해석은 할 줄 알아야 되는데, 이걸로 문제 풀리는 게 아니라 그거 이상의 이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금 나고 연습하는 거잖아. 지금 너희들은, 지금 현장 강의 학생들은 지금 이 정도 단계까지 왔거든. 근데 여기 세 번째로 지금 이 영상의 제목이 비스마트잖아. 스마트한 건 바로 이거건데,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냐면, 내가 말하고 싶어하는 그 수험생의 자격은 이 정도의 단계까지 왔을 때 그걸 수험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. 그러니까 수험생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좀 아무나 들어오는 낮은 기준에 의해서 그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하고 싶진 않고 좀 진지하게 말하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. 이 빨간색 미리 써놨는데, 수험생이라면은 어떤 정도까지 돼야 되냐면, 해석을 안 해봐도 문제 유형을 오케이 해서 다 해석해서 문제를 다 풀어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단계까지 너희들이 공부량이 확보가 돼서 실력이 올라가야 되냐면, 문제를 딱 보자마자 아, 이 문제는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다, 이건 좀 나중에 풀어야지. 두 번째, 문제를 딱 보기만 해도 아, 이 문제는 이거 내 실력으로 늘 불가능한 문제 유형이었다, 이건. 요거 빼고 나머지 문제 빨리 먼저 풀어서 내가
점수를 확보해 놔야지. 세 번째, 이 유형은 항상 어렵더라고. 그렇게 가장 스마트한 건 바로 핵심이 바로 뭐냐면 스마트는 본인의 약점이 있는 문제를 시험장에서 보자마자 아, 이 문제는 나한테는 어려운 거더라고. 그러니까 요거 빨리 피해버리고 다른 유형에서 확실하게 점수를 확보하고 남는 시간에 이 문제를 이제 남는 시간에 몇 문제 남았으니까 요 문제를 최대한 시간 많이 투자해서 한번 해결해보자. 요게 스마트한 거지. 그럼 이거 2번 같은 거는 스마트하지 못하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. 그냥 유형만 알고 해석만 하면 다 문제 풀리는 게 아니라 누구나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거든. 약점이 있다. 본인의 약점이 어딘지를 아는 게 가장 똑똑한 거거든 이게. 이거. 정신이 번쩍 차려지는 순간을 내가 말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자 앞에 보세요. 선생님 수업 시간에 애들 이렇게 좀 조는 거 깨워주고 그 다음에 왜 교재 안 가져온 애들 복사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인강 뭐 현강 듣는 애들한테 인강 뭐 들어라 이렇게 안내도 하고 그러잖아. 근데 이 인생에 있어서 이 고3은 어디 가서 저 니네가 무슨 행동을 했는데 상대방이 아유 제가 지금 대입을 앞둔 고3이구나 그러면 이제 이 사회 분위기가 아 제가 진짜 중요한 시점을 갖고 있는 애구나 뭔가 이제 독서실만 가도 고1,2가 아니라 고3 학생이면 좀 독서실 실장 아저씨가 좀 좋은데 자리 해주고 집에서도 고3이면은 고3 좀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있잖아. 근데 이 고3의 자격은 남들이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에게 내가 지금 다른 과목은 내가 모르겠고 영어에 있어서 과연 내가 수험생의 자격인가 아직까지 혹시 그냥 내신 영어식으로 그냥 뭐 외우고 그냥 해석하면 문제를 풀 줄 안다고 생각하는 유아적인 상태의 단계의 영어 실력이 아닌가 그거를 조용한 밤에 얘기 다 들었잖아. 가만히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앉아서 종이 딱 핀 다음에 과연 나의 수준이 내가 평상시에 지금 나하고 현강에서 모의고사 풀고 있잖아. 근데 너 지금 내 수준이 2단계인가 중에서 과연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내가 있는가 그거를 깨달은다면 아마 정신 차려야지 이런 생각을 넘어서 아 그렇다면 이제 모든 교육학자들이 얘기하는 능동적 학습자의 태도로 변신하게 될 거야. 진심으로 나의 상태가 평가가 된다. 아 내가 그렇다면 공부는 이걸 좀 더 해야 되겠는데 아 나 이거 좀 안 해도 되겠다. 여기에 좀 신경 좀 써야 되겠다. 맞아. 영어 공부의 단계는 이렇게 진행이 되지. 알았어? 그렇게 됐을 때 아마 밤에 잠이 잘 안 오게 될 거야. 그리고 뭔가 참고서를 사고 싶어질 거고 인강을 뭘 하나 더 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일주일, 한 달, 1년의 수업 계획표가 달라져야지 되겠구나. 그냥 단순히 열심히 하는 거는 아니겠구나. 그게 지금 느껴져야 되는 상황이에요. 니네 지금 모의고사 문제를 지금 푸는 것보다 보니까 학생들이 여러 명이 있어도 그 여러 명의 학생들이 과연 지금 2단계를 하고 있나? 내가 고3이라면 2번하고 3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될걸? 이렇게? 아마 아직까지 2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면 내가 좀 자극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수험생의 자격이 없는 거지. 주변 사람들한테 아, 나 고3인데 뭐 이런 얘기 할 게 없는 거야. 그 전에 공부를 너무 안 했었던 거니까.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비난해서 이제 공부 때려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빨리 공부량을 늘려서 조급한 마음을 좀 가져야지 된다라는 거지. 모의고사 문제 풀면서 니네한테 이 말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했어. 알았지? 오늘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종이 펴놓고 한번 해봐요. 알았나? 객관적으로 자기 상태가 표현이